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할게요. 정샘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검색창에 프로그램 이름 오마이 주식을 검색을 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오마이 주식의 꾸러기 멘토님이시죠. 한국투자증권 아미온 스탁팀의 김관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왜 자꾸 웃었냐면요. 앞에 거래소에 꾸러기라고 적혀 있어갖고 살짝 웃음이 났었는데 그만큼 오늘 또 좋은 밝은 에너지와 네네, 함께 그렇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오늘 양대 시장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은 아주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장이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시장, 거래소 큰 주식들, 우리 시청자,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없는 주식만 많이 움직여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코스닥을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다. 즉, 네. 외국인이 이제는 거래소 안녕, 큰 너무 대형주들은 이제 안녕 그리고 코스닥 시장 사랑해요 사랑해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오늘 전적으로 오늘 거래소는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매수가 됐다는 것 이것은 좀 큰 변화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오늘 특징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흐름에 맞춰서 라이온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떠한 투자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대외 우리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컸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환율 보고서도 잘 닿습니다. 대부분 좀 최종적으로는 좀 이렇게 예상하는 만큼이 나왔었고 그냥 관찰국이다라고 판단이 됐었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북한 쪽에서 쏠라고 그랬는데 바로 폭파돼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우야무야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즉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갈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몇 년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분단 이슈가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그냥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도 아마 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즉 어떻게 보면 한 고비가 이제 넘어가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그동안 조금 우리가 대외 악재에 좀 많이 휘달렸다면 이제는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오고 있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오고 있고요. 우리에게 또 내수에 더 많은 얘기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에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 평가 들어보았고요. 지금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추석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 형우님 조금 전에 들어오셨고요.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이따님, 릴리앙님, 지리산고래님, 사인페이스 달러님, 광원의 내꼬야님, 폭대님, 스톡사냥님, 여기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안프리님, 주의용용님, 불글홍님, 라조로 7군님, 우왕빵님, 배움님, 세미사랑님, 상한가님, 선화백수님, 수승대님, 데이바님, 굿바이브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아직도 이걸 한 번에 다 읽어드릴 수 있구나. 언제쯤 못 읽어주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오늘 한번.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선화백수님께서도 오늘 코스닥이 오랜만에 훈풍이 오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오마이 주식에서는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공감 토크 주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널뛰는 환율, 외국인의 수급 향방은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특히나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3월 초부터는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환율은 우선은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즉 환율이 내려오면 주가는 위로 상향을 했고요. 반대로 환율이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우리 주가는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아마 좀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작은 박스 한 1130원에서 한 1150원의 그 사이에 이제 좀 상당히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북핵 리스크나 이런 얘기 리스크가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게 조금씩 사라져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도 이렇게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좀 계속해서 박스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겁니다. 환율이 가장 좋은 흐름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변동성이 너무 많아버리면 주가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계속 지금 아랫단에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 주식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메소스 7님께서 트럼프가 나는 스트롱 달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음이라고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게 실제적으로 됐네요. 원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원달러 환율 약세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실제적으로 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흐름이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가 야 우리 계속해서 자기들 수출 잘하기 위해서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사실은 미국의 경기가 당연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잘 돼야죠. 네, 잘 돼야 된다. 네, 우리 원화가 사실은 네. 약세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원화가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였었죠라는 거.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옐런 의장이 지금 현재 좀 안정적으로 정책을 계속 FED 쪽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원달러 환율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분석도 함께 들어보았고요. 아, 이 가운데 지금 메소스 7님께서 프랑스 1차 대선 때까지는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다가 그 후에는 변동성이 강해질 것 같다라고 개인적인 의견도 주셨는데 네,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고 그렇습니다. 계세요? 지금 현재 프랑스 쪽에서 지금 뭐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네. 1, 2위 쪽으로 하고 있는 애들이 조금 좀 극진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위야 뭐 4위 정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2위 정도까지가 지금 2, 3위 정도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우리가 좀 시장 친화적인 모습 그동안 집권하고 있던 애들이 지금 현재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 1위가 뭐 루펜 같은 경우가 극진 쪽으로 지금 하쪽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좀 반대쪽으로 4위 정도 차던 친구도 갑자기 우르르 지금 그 가격이 아직 저 지지율이 올라오면서 한 번에 첫 번째 아마도 결선 투표는 무조건 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여기에 좀 긍정적으로 아마 흐름이 흘러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변동성은 또 유럽 쪽에서 또 하나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향방 분석 들어보았고요. 이렇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향방도 함께 좀 짚어봐야 할 텐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 점자 좀 빠져나오고 있고 네네, 오히려 그렇죠?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사실은 주식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코스닥으로 좀 들어와야 될 자금들이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시장처럼 보다도 완전히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닥 네.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못 간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숫자가 나오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이 흐름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름이다라는 거 우리가 1차적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구간이 언제냐면 2015년 7월부터 우리가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우하향이었었다라는 거 그런데 1년 거의 6개월 가까이가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이 쉬었으니까요. 이제 쉴 만큼 쉬었다. 거래소도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위로 올라올 만한 이런 흐름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전체적인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은 누굽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4월 달부터 보면 실제적으로 거래소는 대부분 매도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 쪽으로 지금 쏠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베팅하는데도 아마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흐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승대님께서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장세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추세적인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키 맞추기가 너무 안 돼 있죠. 사실은 네.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잘하는
이런 시장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는 좀 모습이 완전히 틀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코스피는 계속해서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신저점이 여기는 안 깨질까 아니야 더 깨지고 이런 식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흐름이 틀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아마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레포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들어온다 이제는 중소형주 간다 라는 이런 흐름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 그리고 수급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업종별 종목별로도 이야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풍산과 로체 시스템의 주가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돈가격? 네. 풍산 같은 경우부터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돈가격에 대한 얘기, 이제 원재료 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와야 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네.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거 있으면서 좀 주가가 좀 움직이기도 했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생각을 좀 틀리게 해서 좀 길게 봐주면 종목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도 많이 받아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쪽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위로 우로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도 받고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요. 다시 네. 위상향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상향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로체 시스템즈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엄청나게 좀 폭등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네. 작년에 벌었던 것은 매출이 한 천억 단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저 작년에 보는 것은 여기서 한 20% 정도가 오고 새롭게 매출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2천억 가까이가 넘게 나는 이런 매출이 나온다. 이것만으로도 주가는 지금 현재 너무 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올라왔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조금 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아니라 2분기부터 쭉쭉쭉 실적 발표가 나오면 와우 정말 이렇게 나네 와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로체 시스템즈 이야기를 하면서 메소스7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재 주도주는 IT 같아요. 코스닥은 3분의 1은 또 제약 바이오니 두 개 분야를 잘 선별해야 할 듯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라고 지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주도는 우선은 코스닥 쪽이 우선은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코스닥 쪽에 어떤 겁니까? 결국은 IT 부품들이 먼저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네. 실적이 실제로 근데 어떻게 된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목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인터플렉스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숫자는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7-8천만 대를 지금 현재 목표로 지금 찍고 있답니다. 근데 OLED를 누가 독점을 한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독점을 하게 될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거기 아랫단에 있는 이런 업체들까지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대부분 수혜를 받게 된다. LG 이노텍도 맞고 마찬가지로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코스닥 쪽에서도 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에서 잊혀져 버렸던 회사 어디죠? 한미약품이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임상을 얘기가 베링거 인거라임에서 야 이거 너무 위험해라고 해서 네. 기술처 안에 이렇게 얘기가 해버렸던 거 포기해버렸던 회사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건 계속해서 학계라고 OK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틀려지는 모습이 나온 것처럼 제약주들도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오늘 사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야 차기 정권에서 사드는 알아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어떤 화장품들이 우르르 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화장품들은 대표적으로 실적이 별로 많이 안 꺾었습니다. 안 꺾였는데 주가는 고개를 흔들었다라는 거 심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죠.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숫자 나오는 거 보면 괜찮게 나올 거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숫자가 움직일 수가 있을 거다. 가장 먼저는 숫자가 잘 나오는 IT가 가장 좋긴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대내외적인 네, 불확실성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놓치시는 것 같은데 다시금 앞으로
아메리카 TV로 지금 돌아와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미 약품에 대해서도 긍정적 제약 바이오 전반적 긍정적이다. 바닥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쭉쭉쭉 올라가는 것은 우선 새로운 신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한미 약품이 진행되고 있는 게 11개 정도로 지금 전 임상 종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걸 가장 초기 단계 거기서 이제 임상을 넘어가는 단계가 지금 한 2개 정도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일상 이상 가면 또 기술 수출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거기서부터 실제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굿파이브님께서 지금 바로 영진약품도 바닥을 잡은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제가 최근 뭐 영진약품을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영진약품은 결국은 KTNG 쪽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주가에 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최근에 다시 재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은 그나마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실제 지금 일본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한 7, 8일째 연속으로 지금 현재 흐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는 저점이 거의 잡힌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화백수님께서 지금 한국화분과 성도 ENG의 전망 그리고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라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카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이 좀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우리 꾸러기 멘토님의 김광진 팀장님의 저의 전매특허 얘기입니다. 전매특허 갸우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생각을 해주고 아 너무 좋아 아니야 이게 아니라 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자동차 업종들에 관해서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어디 쪽입니까? 결국은 뭐 계속해서 올라가 장비 업종 그리고 중공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고개를 계속해서 이거 될 것 같은데 산업재 라인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나 안 되네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6,740원 정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그나마 좀 많이 올라왔. 근데 중공업 라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우 이제는 좀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문제가 나오고 뭐 실제로 뭐 시추선 이제 그만할게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거기에 부자재 업체이다 보니까 부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올해 좀 길게 본다면 주가는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좀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성도 ENG의 주가 전망도 궁금하시다고 이와 함께 매도 시점을 좀 부탁한다라고 매도 시점으로는 우리 지금 세미 아나운서님이 바로 저한테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차트 못 봤다 하니까 직접 차트를 보여주셨는데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 권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한 6,700원 정도 오면 우선은 일차적으로 여기를 뚫어주면 오케이가 되는데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수익 실현이나 아니면 손절 매도를 아마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가 뚫리면 물론 6,700원 정도 뚫리면 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거기가 뚫리면 나머지는 더 가지고 있다가 이게 봉이 꺾이면 그때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볼게요. 메소스 첼님께서 오늘 시점으로 코스닥 대세 상승으로 바뀐 건 맞나요? 뭐 오늘이 아니라 4월 때부터 흐름이 이런 흐름은 많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마도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계속해서 좀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거래소만 열심히 사랑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코스닥도 사랑해 주세요라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 방송을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내일장 전략도 함께 들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자 우선은 계속해서 오늘 얘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소형주가 제자를 찾기를 이제는 할 거다. 원래 가격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초평가가 됐었던 게 사실이다. 근데 이제는 제자를 찾기가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흐름 계속해서 좋게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좀
조금 당분간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거의 마지막 이제 전략 주시기 전에 팀장님께서 노래를 살짝 부르셨더니까 데인다님께서 크크 세미사랑님께서 흥 전문가 흥 부자 전문가 그나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중국 증시도 마감이 되었는데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74% 약세로 3,222.17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선전증시 0.66% 동반 약세로 1,450.86에 클로징벨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준비하기에 앞서서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별다른 지표들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가 되게 된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더라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